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헤매고 있을 주린이들을 걱정하는 저 김프로의 어드바이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I'll put us back in the business of leading the world on climate change. And I'll challenge every other country. 친환경 종목들 지금 많이 올라서 다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PEG 레이셔를 같이 보면은 여전히 뭐 나스닥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친환경주들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다 온 건가? 예.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예. 경기부양책의 핵심이 친환경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정책 기조들을 쭉 놓고 생각해 보면 아 이거는 바이든 정부가 안 할 수 없고 무조건 할 수밖에. 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164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주식 뽀개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공원배 과장님, 김세원 차장님 세 분 지난주와 똑같은 복장으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지난번에는 빅테크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유익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빅테크가 사실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이제 팡 중심이었는데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주셨고 대안으로도 몇 가지 종목 알려주셨고 모르던 ETF도 소개를 해주셔서 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친환경 산업부터 네. 해보죠. 김태형님께서 좀 열어주시죠. 네, 친환경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서 다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향후 성장성을 감안해서 보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PEG 레이시오인데 이게 이제 PE를 G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PE는 우리가 흔히 아는 PER, 퍼. 네. PE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걔가 이제 높으면 보통 비싸다라고 비싸죠. 하잖아요. 예. 걔가 이제 분자의 위치에 있고 분모에는 그로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얼만큼 이익이 성장할지 이익 성장률 네, 그걸 이제 놓은 건데 분자가 크다고 비싸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같이 크면 이 PE를 G로 나눴을 때 큰 거를 큰 걸로 나누면 얘가 크진 않을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PEG 레이셔를 같이 보면은 여전히 뭐 나스닥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친환경 주들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다 온 건가 예.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또 중요한 거는 각 정부들이 임기 중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정책 어젠다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오바마 1기 때는 오바마 케어 중요하게 생각했죠. 네. 2기 때는 기후변화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잘 하지 못했어요. 의회 지원을 못 받았으니까 예. 트럼프 정부는 감세를 추진해서 2017년 한 해를 내내 감세하느라 보냈었고 결국은 통과된 이후에는 대중 압박 하는 게 이제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이 뭔가 예. 1번은 코로나19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빈자리를 뭔가로 메우는 거죠. 일단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건데 메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추구하겠다라는 게 이제 경기부양책인데요. 그 네. 경기부양책의 핵심이 친환경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정책 기조들을 쭉 놓고 생각해보면 아 이거는 바이든 정부가 안 할 수 없고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정권의 자존심이다. 네,
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예전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정부들이 2050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30년 뒤니까 아무도 안 지키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냥 네. 구호지 뭐. 그럼요. 훌륭한 근데, 사람 되겠다는 얘기. 네. 그렇지만 2030년에 중간 목표를 다들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간 목표를 놓고 보면은 트럼프,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4년에 중임까지 가능하니까 8년. 아, 그래도 이제 남의 기가 아닌 거죠, 이제는 슬슬. 한국만 해도 사실 5년이니까 뭐 다음 네. 정권. 그렇지만 말이 다음 정권이지 이게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그 정당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항상 그게 항상 걱정이에요. 네. 구호일 뿐일까 싶어서. 네. 그리고 뭐 민간 차원에서도 RE100이라고 하는 리뉴얼 네. 에너지를 100%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LG화학이 그거를 선언한 사항인데 선언한 네. 이유는 폭스바겐이나 BMW처럼 뭘 발주를 내는 회사들이 이미 RE100을 네, 선언했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는 너도 해라는 이제 압박들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LG화학이 배터리 납품할 때 납품하는 모든 재료와 소재들을 다 친환경으로 제조했음을 니네들이 확인하고 도장 찍어와. 네, 그 그래야 이제 우리 서플라이체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들이 있어서인데요. 예.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 또는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뭐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기후변화 대응의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서 저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게 2000년대에는 중국이 WTO에 2001년도 가입한 이후에 신흥시장과 중국 중심의 성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대에는 미국의 빅텍 기업의 성장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2020년대에는 친환경의 성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게 메가트렌드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저는 지금 친환경 주식을 미리 사셔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시겠지만 또는 더 불안하신 분은 어쩌면 이게 메가트렌드라는데 나는 아직도 없네 라는 분들이 어쩌면 더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쩌면 지지난주 말이죠. 막 주가가 한번 확 밀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러고 나서 그거를 고스란히 바로 회복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 진짜 대기자금들이 많구나. 길게 놓고 본다면 지금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지만 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팬데믹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 있어서 일자리를 뭐 만들어내는데 인프라만큼 좋은 프로젝트도 사실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높여주겠다 그런 걸 있을 수 있죠. 사실 지금까지 정책의 핵심은 다 보조금이었어요. 예. 네, 그치만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서 전기차가 이제는 뭐 비싸서 안 산다라기보다는 예. 전기차 사는 거를 꺼려하시거나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나 전기차 이거 충전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서 이제는 예. 보조금에서 인프라로 사람들의 관심은 다 넘어오고 있고 예. 정부의 역할도 예전에는 보조금을 주는 거였다면 이제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 어쩌면 더 이제 보조금을 줘야 되는 아니면 그런 투자를 더 장려해야 되는 그래서 뭐 투자 세액 공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걸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라고 이 공약으로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을 했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2월 달에 의회 합동 연설에서 발표하겠다인데 공약의 뭐 핵심 내용을 짧게만 말씀드리면 향후 4년 동안 2조 달러 투자하겠다인 거고요. 금액이 조금 커서 쪼개져서 이제 쪼개서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전기차 중심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의회 분위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럼 전기 충전 인프라를 집집마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있도록 보조금을 주겠다. 집집마다이기보다는요. 사실은 지금 50만 개 충전소 전기 충전소 설치하겠다. 요게 일단 길거리에 네. 주유소를 이제 대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충전을 하셔야 될 텐데 뭐 그거는 알아서들 뭐 하실 거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런 설치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업계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에 나는 좀 반대로 봅니다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 논리는 거의 뭐 못 찾은 것 같아서. 일단은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큰 금액의 경기 부양책을 승인할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건 2조 사실이에요. 달러, 2조 달러를 1년 만에 쓴다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쓰는 거이긴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 5천억 달러인데 이번에 뭐 부양책으로도 막 그 정도 썼잖아요. 근데 이미 썼으니까 또 써야 되냐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건데요. 특정 분야에 그렇게 돈 많이 쓰는 게 오케이 될 거냐? 네. 그런데 뭐 인프라 투자는 사실은 공화당 측도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모든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제일 큰 게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건데 이번에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청문회 때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은 돈 걱정은 너무 하지 말자.
저금리니까. 그래서 뭐 50년물 국채 발행 이런 것도 스터디 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게 조금 더 길게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 상환의 부담들을 최대한 미래로 미루는 네, 그런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지금은 투자해야 된다라는 뭐 분위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얼만큼 될지는 사실은 진짜 모르긴 하죠. 그러게요. 이게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뭐 인프라 사업이라는 게 비친환경 인프라를 자꾸 죽여가면서 이걸로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거라면 그게 이제 어떤 일자리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기존 일자리는 죽이면서 예를 들면 주유소 주유원들의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충전소 관리 직원의 일자리는 뭐 늘어날 수 있으면 잘하면 쌤쌤인 거라서 하지만 괜찮을까요? 네, 친환경뿐만 아니라 사실 인프라가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인프라는 이제 도로 놓고 다리 뭐 건설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네. 네, 그런 쪽에서 일자리들을 만드는 거는 과거 뉴딜 정책, 뉴딜 예. 정책도 해봤던 거라 예. 네, 일자리가 지금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 이것들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들은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깔든 네, 그런 기대를 깔든. 또 하고 있는 거죠. 정책 담당자들이.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견은 없으면 중요한 질문은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습니까? 너무 비싼 건 아닙니까? 라는 네. 질문이었을 텐데 성장세를 생각하면 한 3년 후 정도 생각하면 지금도 비싼 거는 아니다. 한참 몇 년 전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그때 아마존이 하루에 8%인가 밀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주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300불인가 500불인가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때 한 투자자분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아직 안 들어가신 분인데 지금 사야 되냐? 얘네들 정말 좋은 거 맞냐? 뭐 PE 레이시오가 100배가 넘는다는데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셨는데 아마존의 비즈니스 전략을 이해하고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포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그 네. 전략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를 이해했다면 저는 그때 또 과감하게 긴 관점에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얘기하시는데 장기 투자는 오래 투자하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멀리 보자라는 예. 거잖아요. 예. 저는 5년 뒤, 10년 뒤 세상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처럼 주유소가 많이 있을까? 저는 많이 있겠지만 또 많은 곳은 전기 충전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는 수소 충전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새로운 시대가 5년 뒤, 10년 뒤에 올 텐데 그 과정들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뭐 맞지 않을까 그럴 싶습니다. 수 있겠죠. 알겠어요. 평소에도 이제 궁금하던 것 마지막 한 가지만 짚어보고 수혜주나 이런 쪽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네. 예전에 우리 인터넷 세상이 처음으로 열릴 때는 그게 이제 세상을 바꿀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도 없었고 뭐 카카오도 없었고 뭐 별로 없었죠. 근데 초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인터넷 망을 까는 무슨 뭐 드림라인 뭐 거기에 네트워크 연결해 주는 뭐 하나 시스템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터넷 세상이 오기 전에 어떤 인프라를 갖추는 마치 친환경 그 이제 산업이 태동하기 전에 요즘 다 뭐 그 여러 가지 인버터라든가 혹은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 유행하는 것처럼 정작 인터넷 세상이 오고 나면 그런 업체들은 경쟁자가 많아져서 단가가 뭐 떨어진다든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즉 뭔가 이런 세상이 왔을 때 네트워크의 힘을 갖고 독점력을 갖는 이런 업체라면 돈을 버는데 태양광 발전 나 없으면 못해 이런 게 없으면 돈을 버는데 거기에 인프라를 대주는 업체들은 처음에는 예전에 그 회사들 주가도 엄청 높았거든요. 막 SK텔레콤이 막 지금보다 훨씬 비싸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이 금방 지나고 그런 업종들의 가치는 금방 사그라질더라. 경쟁이 계속 치열하니까. 너 아니면 안 되는 기업이라는 건 그런 인프라 업체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길게 투자하는 게 괜찮나? 뭐 언젠가 그게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은 혹시 너무 초기니까 괜찮습니까? 일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여서 네. 친환경 인프라 아니면 또는 이제 뭐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산업을 크게 저희가 나눠보면은 재생에너지 여기는 이제 풍력 태양광이 있죠. 네, 그다음에 네. 친환경 차 여기에는 전기차 그다음에 상용차에는 주로 수소차가 사용이 네. 되고요. 그 외에도 사실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 우리가 친환경 하면 딱 떠오르지 않지만 굉장히 큰 분야 중에 하나가 사실은 건설이에요. 네, 왜냐면은 네. 건설
투자는 이미 기후 환경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과거에 만들었던 인프라들을 지금은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작년의 경우에 섬진강 네, 댐에서 방류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하류에서 계속 좀 피해가 컸던 것도 네, 네. 있었고 그러면은 과거의 기후 환경에 맞춰서 인프라가 이미 설계되고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네, 그런 투자들, 인프라 투자들이 또 이렇게 건설 투자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나 에너지를 열을 만들어도 그것들을 적게 쓰는 게 어쩌면 네. 재생에너지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양이 지금까지는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첫 번째 연료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걸 하려면은 아시는 것처럼 단열 이런 거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창 같은 거 바꾸고 이런 건 아주 전통적인 건설 투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의 투자를 저희는 좀 적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큰 기업들이 나오기까지 저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성장 초기이다 보니까 네. 빅텍 우리가 말씀드렸던 뭐 계속 이야기하는 이 빅텍은 생존자가 추려져 있는 거잖아요. 빵이라는 생존자가 그렇죠. 남아있고 나머지는 뭐 탈락했고 그리고 2010년대에도 누가 정말 대왕이 될까 뭐 이런 그렇죠. 고민들을 사람들은 했는데 지금은 검색엔진 개발해서 한다 그러면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려야죠. 네. 그런 거 비슷하게 10년 뒤 또는 이제 5년 뒤에는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 중에 뚜렷하게 이제 승자가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저희가 잘 모르니까 초기니까. 네,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에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그 산업을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기업들을 특정하기보다는 ETF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기업을 특정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생존할지 모르니까 네, 기업을 다 담느니 ETF를 사면은 여러 기업을 다 한 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회사가 이길 건지 먼저 내가 찍으면 공부 많이 해서 찍어도 네. 위험한 거다 그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너지는 패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정부가 그렇지, 어떤 정책을 그렇지. 펼지 사실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이 테마가 뜬다는 거는 알고 주식시장에서는 이거 왜 올랐어? 그러면 이 테마래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바라보기는 하나 네. 그게 맞는 건지 뭐 아닌 건지 지금이라도 사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산업의 성장에 조금 더 기대서 ETF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예. 그럼 어떤 ETF를 좀 그럼 네, 소개해 주실까요? ETF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일학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승자가 될지 아직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이럴 때 바로 패시브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전부 다 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사는 전략. 네. 이 패시브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고 저번에는 제가 이제 동일 가중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담게 되면 네. 그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승자가 되는 기업들이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중이 커집니다. 커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그 주도를 하는 그 산업을 주도하는 종목의 비중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 기업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는 네. ETF로 투자하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올라가는 녀석을 조금씩 더 사게 되니까 미리 다 싸게 담아두는 것만은 못하지만 그거야 이제 신의 영역이고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네. 그다음부터는 가장 효율적인 거다. 따라가면서 담는 거니까 네. 괜찮네요. 그럼 그런 거 담아두고 있는 ETF들도 종류가 많겠죠? 네. 지금 그래서 사실 친환경 테마형 ETF라고 하거든요. 이런 좁은 범위에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시장 지수, 섹터가 아니라 더 좁은 범위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 테마형 ETF라고 하는데요. 액티브 ETF라고도 부르죠. 액티브는 아니고요. 네. 액티브 ETF는 조금 담는 방법이 틀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패시브 ETF고요. 다만 네. 범위를 좁혀놨어요. 아, 담아놓은 예. 게 그럼 항상 일정해요? 네네. 아, 잘 안 바꾸고? 리밸런싱을 합니다. 주기별로. 예. 그래서 그 주기가 이제 뭐 쿼터가 되기도 하고요, 반기가 되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반기나 쿼터 정도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데. 그럼 액티브는 더 자주 바꿔요? 네, 액티브는 이제 운용하시는 그 ETF를 운용하시는 매니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네. 아침에 기분 안 좋으면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물론 투자 운용의 룰은 있겠지만 예. 이거는 지수 투자거든요. 그래서 지수 투자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제 운용력이 좋다고 하는데 이제 액티브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지수지만 네. 테마형 지수입니다.
그래서 테마형 패시브 지수고요. 룰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을 먼저 필터링을 하고 지수가 이미 정해져 있네요. 그럼 그렇죠. 예. 지수에 담는 종목도 이미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고요. 예. 이 조건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조건에 지금은 충족을 했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제외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형 ETF 같은 게 이제 운용 보수가 조금 더 비쌉니다. 비쌀 수밖에 없고 사실 필터링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그건 지수가 이미 정해놨다고 했잖아요. 지수를 네네네. 누가 정하죠? 그 지수는? 그래서 ETF를 맨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커스터마이즈 지수, 그래서 좀 이렇게 테마형 지수를 아예 이 ETF에만 추종하는 시장 지수형이 아니라 이 테마에 맞는 지수를 만들고요. 예를 들면 친환경 지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렇죠. 예.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친환경 지수가 2%나 올랐어요. 이럴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쓰이지는 않고 그 ETF만을 위해서 따로 만든 지수.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지수를 만드는 방법에 이제 룰 베이스로 한다는 거죠. 뭐 내가 이게 친환경 같아서 이 종목을 담고 이게 아니라 뭐 다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ETF별로. 그래서 이런 룰 베이스로 종목을 편출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가장 핫한 테마가 사실은 친환경 테마형 ETF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친환경 제가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친환경 관련 ETF들은 변동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고려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글로벌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 라인업을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여러 종목을 써놨는데 ETF도 여러 개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친환경 관련돼서 투자를 할 때는 사실은 여러 ETF를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운용 규모도 봐야 되고 AUM이라고 합니다. AUM도 봐야 되고 거래 비용 그리고 유동성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준비해온 ETF 정도가 실제 저희가 투자할 때 특히 한국인의 입장에서 투자할 때 8개 정도 가져왔는데 예. 이 정도 라인업이 이제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물론 친환경 ETF 더 많습니다. 하지만 AUM이 너무 작고요. 저희가 투자하기에는 이제 유동성이 조금 적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 투자 가능한 유니버스가 이 정도 되고 예.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대표적인 ETF죠. ICL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ICLN, 예, iClean. 예. 이 ICLN은 글로벌 친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고요. 예. 그 밑에 태양광에 집중 투자하는 TAN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만 투자하는. 태양광만. 예, 그래서 TAN. 썬텐. 네이밍이 쉽죠. 예. 텐. 예. 그리고 예. 풍력도 있겠죠. 그래서 예. 풍력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PBW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QCLN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QCLN은 나중에 조금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 큐클린이네요. 예. 네, 이것도 친환경, 전반적인 친환경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LIT라는 종목 굉장히 친숙하시죠? 예. 테슬라에서 전기차 완성차와 예. 이제 그 생산 라인 그리고 리튬 배터리 관련된 예. 대표적인 이제 2차 전지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라인업인데 저는 이 중에서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의 추천 종목은 ICLN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나온 질문이 그래서 본인 포트폴리오마다 달라요. 제가 절대적으로 ICLN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ICLN과 QCLN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ICLN 같은 경우는 전기차 완성된 전기차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친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ETF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친환경 관련돼서 김일학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기차 부분도 있고 예. 태양광 풍력 친재생 에너지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 완성된 전기차 부분을 제외한 그래서 테슬라가 없는 예. 친환경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유니버스가 틀려요. 예.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유럽의 고루 투자입니다. 물론 미국이 중심이 되지만 미국이 40% 정도 그리고 유럽이 25% 정도 돼 있어서 좀 글로벌리 친재생 기업들의 이제 선진국 친 기업들의 이제 잘 분산 투자가 가능한 ETF고요. QCLN 같은 경우는 전기차 종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QCLN이라는 ETF 안에서는 테슬라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방식으로 담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테슬라 많겠네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가장 많고 퍼포먼스 차이가 많겠구나. 네. 전기차 예. 플러스 친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유니버스가 미국에 집중돼 있어요. 거의 예. 미국
주식에 대부분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 유럽 주가 괜찮겠는데요, 이거 큐시 클린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테슬라도 더, 있지, 그쵸? 미국의 몰빵이지, 예. 클린 에너지지. 그러면 전기차가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QCLN에 네. 투자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전기차가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QCLN보다 LIT가 있겠죠. 여기만 가, 네. 요것만 간다. 네. 그래서 제가 ETF를 투자를 할 때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QCLN과 LIT를 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테슬라 비중이 굉장히 익스포저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담고 저기도 그렇죠. 담았을 테니. 예. 그러면 LRT를 담고 있으면 ICLN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ICLN은 전기차 부분이 없어요. 근데 LRT하고 ICLN 할 거면 차라리 그냥 QCLN이 QCLN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알겠어요. 본인들이 이제 그 어떤 업종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는지 정도는 보셔야지. 상황에 따라서. 예. 다른 ETF에 투자했는데 그 종목을 뜯어보면 이제 예. 익스포저가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ICLN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ICLN은 글로벌 클린 에너지 관련된 ETF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AUM이 한 7조 원 정도 되고요. AUM이라는 건 그 ETF의 운용 규모입니다. 시가총액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운용 보수도 46bp로 테마형 ETF 중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세부 섹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 에너지 재생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아니죠. 전기 공급 섹터. 그래서 이 부분이 90%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ICLN이나 뭐 QCLN 같은 그 각각 좀 다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ETF의 그 포트폴리오 구성은 네. 지수가 별도로 있어서 그 지수를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운용사가 알아서 담는 겁니까? 그 지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그 지수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가 아는 지수 이제 S&P 500 지수나 예, 그런 게 아니라 시장 대표형 지수라고 하고요. 이건 운용사가 ETF 그 ETF를 만들기 위해서 예. 이제 그 ETF만을 위한 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뭐 지수 개발 업체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수 개발 업체에서 의뢰를 해서 만들고 그거를 추종하도록 ETF를 위해 만들어진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업체가 뜨면 네. 이 회사는 친환경 아닌 줄 알았더니 친환경이고 좀 각광받네. 그럼 얼른 그걸 넣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넣으려면 지수 개발 업체에 그거 다시 편입시키세요 하고 또 그걸 넣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매출 구조가 어디서 나오고 네. 어디하고 이렇게 필터링하는 지수의 룰베이스가 비슷해서 이걸 예를 들면 IT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예. 뭐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테마형 ETF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시간이 별로 걸리진 않아요. 운용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꽤 편출과 편입이 편출까지는 몰라도 편입은 많겠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다 나 이쪽 사람 할 거야 할 테니까. 네. 그래서 관련된 테마형 ETF의 종목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 종목수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 관련된 산업에 테마형 ETF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 그 산업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ETF는 수급 효과가 있습니다. ETF를 사게 되면 ETF는 주식이라는 현물을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ETF를 사게 되면 그 개별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도 생기게 되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ETF가 시장에 이제 상장되다 보니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장 전체 시가총액. 이것도 두 번 계산되는 게 참 많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ETF 시장이 얼마만큼 커졌냐고 말씀을 드리면 예. 미국 전체 시장에서 미국 전체 주식 시장에서 예전에 ETF가 차지했던 비중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네. 지금 18%에서 20%까지 전체 주식 시장에서 그 정도로 올라왔고요. 예. ETF가 패시브 투자를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대명사 같이 됐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제 사실 미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개별 종목 투자 좋아하지만 모르면 그냥 다 ETF를 사요. 왜냐면 그만큼 라인업이 다양하거든요. 아직까지 한국은 라인업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예, 사실 ETF 라인업이 네, QCLN이나 ICLN 같은 것만 봐도 두 배가 납니다. 종목이 그렇겠죠. 아니더라도 ETF로도 두 배가 나요. 근데 저희 한국 상장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라인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건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이제 그래서 국내 투자자도 이제 ETF를 많이 활용을 할 거고 퇴직연금에도 ETF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좀 네. 어렵기도 하고 싶기도 한 게 제가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 ETF에 담는 종목은 누가 고르는 겁니까? 이거 똑똑한 사람이 고른 건 맞아요? 그 사람이 잘못 고르면 우리 투자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자꾸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드리면서도 어차피 이 ETF가 제일 유명하면 친환경 투자하는 분들은 이거 살 거고
그럼 결국은 이 회사가 사는 이 ETF가 사는 종목들이 오를겠지. 그러면 진짜 똘똘한 친환경 주식이 이 ETF 안에 안 담겨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우리가 사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ETF가 안 남았으니까 나만 알고 너만 아는 종목을 누가 사겠어요. 근데 그러니 똑똑하게 잘 담는 거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은 ETF가 초창기일 때 얼마 안 할 때 이제 그때는 던지면 괜찮은 질문이지만 이렇게 ETF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마치 꽃이라 부르면 그게 꽃이 되고 꽃이라 부르지 않으면 아직 꽃이 아닌 것처럼 ETF가 담아야 친환경주가 되는 거꾸로 그런 인과관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실제로 이제 뭐 종목을 한번 뭐 몇 개 좀 뽑아봐라 네. 뭐 이렇게 하면 스크리닝을 할 때 제가 ETF를 참 많이 써요.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주를 네. 제 밸류에이션 툴에 쫙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숫자를 분석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렇겠죠. 일단은 친환경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여쭤보시는 말이 그래 선진국은 알겠다. 그래 미국, 유럽은 알겠는데 중국 친환경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없냐? 네. 라고 해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KGRN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로 친환경 에너지와 여기는 이제 전기차 제조업체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중국 기업들로만 구성이 된 ETF KGRN을 소개를 드리고요. 잠깐 화면 띄워주시면 보유 종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니오라든지 전기차 종목이죠. 그리고 BYD 같은 워렌 버핏의 BYD 이런 종목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인 뭐 신이강릉 뭐 이런 예. 종목들이 이제 편입 비중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중국 투자다 보니까 운용 보수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선진국을 한편으로 보면서 또 한 번은 중국을 가져갈 수 있는 ETF로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ETF는 아니고 홍콩 그 중국 전 그러니까 중국 투자에 특화된 ETF 운용사가 예. 만든 ETF입니다. 아 그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됩니까? 네 맞습니다. 뭐 홍콩 시장에도 이제 저희가 친환경 관련된 예. ETF를 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제 글로벌 X의 예. 클린 에너지 텍 ETF도 있고요. 홍콩 시장에 있는 거를 한국에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미국에서는 거래되는데 중국의 주가를 반영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 미국에서 거래되는 이 ETF의 가격은 거래되는 동안 중국 시장은 안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미리 거래된 중국 시장을 나중에 반영합니까? 아니면 내일 거래될 중국 시장을 미리 예상해서 자기들끼리 사고파는 겁니까? 이거는 그게 상관이 없는 게요. 이 포트폴리오 안에 실제로 주식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미 미국 그러니까 중국장이 닫고 그 미국 시장이 열리면 네.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시초가에 많이 반영이 되죠. 갭상승이나 갭하락이 되겠군요. 그렇죠. 시초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요. 그런데 예. ETF는 또 특이한 게 주식은 많이 사면 많이 오르잖아요. 예. 그리고 많이 팔면 떨어지고요. 그래서 네. 많이 사면 상한가도 갑니다. 그런데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이에요. 유동성 공급자가 예. 조절하겠죠. 그래서 LP의 예. 역할이 이제 그렇게 눌러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동성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아서 반영한다. 네. 걱정 마라. 가장 투자하기 편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겠어요. 자, 오늘 친환경 인프라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뭐 하나 아까 저 상반기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 주신 게 백신이 도입되고 나면 경기가 진짜 갑자기 좋아질 거예요. 거기에 대비를 또 해야 됩니다. 한 1년 동안 우리가 고생한 기억이 너무 강해서 말만 좋아지는 거겠지 생각하는데 진짜 그거 아닙니다. 진짜 좋아집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백신이 지금 벌써 미국은 지난 일요일, 토요일 기준으로 2,200만 명 넘게 이제 200만 회 예. 이상 접종이 됐고 제가 회하고 명을 계속 구분하는 거는 두 번 맞아야 지금까지 나온 백신은 두 번 맞아야 이제 네. 한 사람이 다 맞은 거기 때문에요. 예.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일간으로는 100만 회 접종이 일단 목표입니다. 근데 목표를 지금 상회해서 한 116만 회 정도 최근 7일 평균이요. 예. 네,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뭐 상당히 빠르게 접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이 같이 되면서 이번에 3차 웨이브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웨이브는 작년 3월 달에 그래서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 일간 신규 확진자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5월에서 6월에는 5만에서 7만 명 정도 쓰던 세컨드 웨이브가 있었고 2차 확산 그다음에 3차 확산은 작년 4분기부터 있는데 네. 이번 웨이브가 아마 마지막 웨이브일 거다라는 기대가 확실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계절적인 측면에서 사실 그런 것도 있고요. 날이 이제 조금씩 풀릴 테니까 그리고 점점 더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예.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날이 좀 풀리고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은 2회를 맞아야 다 맞는 건데 존슨앤존슨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건데 네네. 그 백신이 이제 곧 나올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아, 백신 접종되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면 사람들의 경제활동 정상화 속도 그리고 정기활동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건 다 네. 높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가 조금씩 이제 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요. 예. 여기에다가 재정정책이 아까 계속 말씀드린 실질 성장을 이끌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역시도 저희는 경기에 민감한 성장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빅텍 이거는 경기하고 무관한 구조적 성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에 따라서 성장하는 소위 순환적 성장 네, 관련된 종목들은 저희는 계속 관심 가져야 한다고 보고 대표적으로는 금리가 조금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금융업종 네. 그다음에 경기 민감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들이 또 소재업종, 산업업종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인프라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업종들이어서요 이런 쪽에 저희는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종목 혹은 어떤 네. ETF 얘기 좀 들어볼까요? 종목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오랫동안 너무 쉬었기 때문에 목이 아플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그 백신 보급에 대한 경제가 다시 이제 경제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오늘 가져온 종목 세 가지인데 나이키, 마스터카드, 그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이 세 종목이에요. 또 제가 이렇게 미리 나서면 혼나겠지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오케이 알겠어요. 비행기 네. 안 타는 거 타니까. 네. 나이키는 뭐 다 그동안 사서 신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카드? 카드 뭐 오프라인에서 안 썼으면 온라인에서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더 쓸까요? 네. 일단은 근데 이 기업들이 실제로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시장이 조금 더 이제 돈이 조금 풀리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 운동화도 나이키는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예. 회복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예. 경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물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많이 썼지만 그래도 이 이익에는 직격탄을 입었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구간.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는 이제 중기적인 시점에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 이걸 보면은 그 중에서는 이 종목들이 먼저 나올 것 같고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말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또 종목들은 또 따로 저희가 좀 회복 발라드릴게요. 일단 회복할 때는 그쵸. 나이키 마스터카드 에어라인 그렇죠. 그래서 이 회복 구간에서의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먼저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투자 포인트로 꼽아놨는데 하나는 백신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디지털 쪽에서 굉장히 나이키가 전환을 잘 해놨어요. 이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많은 기업들이 파산에 들어갔는데 네. 특히 이제 소매기업들 그 소매기업들은 뭐 JCPenney라든지 리먼바커스 이런 기업들 전부 다 파산보호 신청이 들어갔어요. 예. 근데 반면 뭐 월마트나 타깃 같은 그런 기업들은 또 아마존보다 더 높은 이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잘 대처를 잘했고 예.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그 야기한 게 유동성 리스크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돈이 없다. 네. 기업들이 이제 돈줄이 말랐다. 이 돈을 이제 많이 이거를 뿌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타깃이나 월마트처럼 온라인 이커머스 쪽으로 잘 준비했던 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득을 봤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기업들. 근데 주가는 가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제 까보면 주가 상승이 자사주 매입이다.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100억 달러를 벌면 150억 달러, 170억 달러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부채를 발행해서 그걸 주주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CEO들의 그 평가 항목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돼 있거든요. 근데 네. 내가 CEO라면 돈을 많이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을 벌었는데 우리가 그럼 자 이제 우리도 뭐 친환경 AI 딥러닝 갑시다. 딥러닝 투자하면 그거에서 투자해서
벌어 다시 환수한 데까지 기간이 굉장히 네.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CEO 입장에서는 가장 빨리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건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바로. 네. 미국에서도 배당보다 요즘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게 세금 때문에 배당은 이제 배당 소득세가 세율이 붙으니까. 비싸져요. 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물론 이제 뭐 자본 이득세라고 해서 나중에 그 수익 실현한 금액에 대해서 내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보다는 낫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온라인에 잘 대처한 기업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페이크 숫자로 주가를 이제 부양하고 있었는데 자사주 매입으로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해서 그런 기업들은 전부 다 파산에 들어갔다. 근데 그중에 살아남은 기업이 이커머스에서 아마존을 대체할 만한 기업은 저희는 타깃, 월마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소비가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기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나이키,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사우스웨스트 항공인데 이 나이키는 딱 두 가지만 저희는 집중을 하시면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강하게 반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이커머스 쪽에 많이 준비를 해놨고 두 번째는 이머징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조합된 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운동화를 엄청 팔았어요. 네. 나이키가. 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중국 쪽에서 모바일 앱으로 판 걸로 이제 이익을 상쇄시켰고 이익이 감소하는 걸 어느 정도 상쇄시켰는데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도 회복이 나오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분기 기준으로 그 실적을 보니까 북미에서 분기 기준으로 지금 세 자릿대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저희는 성장이라기보다는 회복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야 뭐 모든 업종에서 다 그렇죠. V자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판매 매출액이 예. 일단은 지금 84% 정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디지털 쪽에서 준비를 많이 해왔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디지털로 잘 버텼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차트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보시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분이 감소하긴 했습니다. 감소하면서 오히려 이제 자본금 대비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온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이제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우상향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는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이키 주가가 지금은 해요. 나이키 실적은 사상 최대가 아닌데 네. 그 코로나 영향을 받긴 받았겠죠. 온라인으로 팔긴 그렇죠. 팔았어도 네. 온라인으로 판다고 막 안 사던 운동화 10컬레씩 사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런데 주가는 이미 그걸 잘 반영해서 인터넷 기업이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는 주가가 이익 성장만 조금 높기는 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익 성장이 가고 있는 그 추세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저희는 주가는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그 주식이 확 빠지고 계속 추세적인 하락을 하지 않잖아요. 저도 뭐 이제 인도, 네. 중국, 네. 아시아 이제 이른바 소득이 떨어져서 나이키 운동화 못 사던 네. 그 수많은 수십억의 그렇죠. 인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개씩 사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농구와 축구와 이렇게 예전에 우리 운동화만 신다가 농구와 축구와 배구와 뭐 다 테니스와 다 따로 사잖아요. 거기에 러닝화, 조깅화에 스니커즈까지. 네. 그러면 그 나라도 그럴 테니. 네. 그럼 운동화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브랜드 너의 꿈이 뭐야? 그러면 나이키일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의심치 않는데 네. 코로나 반등에서의 수혜주라 하시니. 네. 야, 코로나 때도 나이키는 온라인에서 잘 팔았다고 칭찬 한번 들었는데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동안 사람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못 사서 굉장히 리바운드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코로나 때 샀다는 건가 못 샀다는 건가 애매해서요. 그래도 그 테마인지가 궁금하죠. 뭐 그렇죠. 전망이야. 프라임까지 이제 풀리게 되면 확실히 그렇게 보신다. 이익 증가율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이키 운동화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라인은 뭐 저는 굳이 설명 안 주셔도 네. 그런데 그 많은 에어라인 중에 사우스웨스트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로 에어라인을 봤을 제가 이제 지난 9월 달에 자료를 썼을 때는 항공주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좀 기다렸다 투자하자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은 파산에 대한 리스크, 예. 부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봐야 되고 이익이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속도
이걸 봤을 때는 굳이 지금 항공주 말고 다른 걸 좀 투자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위험 대비 조금 보상을 좀 본 거죠. 예. 리스크를 조금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지금 제가 리스크로 봤던 요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좀 돌아온 게 백신이 예. 일단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단기 이제 부채 성향을 볼 수 있는 유동 비율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9월 달에 봤을 때만 해도 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든지 델타, 제트블루, 하와이안, 알래스카,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항공 이런 기업들이 되게 유동 비율이 100% 다 미만에 있었습니다. 네. 70% 막 60% 그래서 이거 까딱하다가 진짜 파산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저는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그때 들어가서 버티셨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많이 취하셨겠죠. 하지만 네. 저희는 포트폴리오 운영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위험이 있는 걸 굳이 우리가 그렇게 승부를 걸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봤는데 지금 현재 항공주들의 유동 비율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중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200%대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뭐의 200%? 유동 비율이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파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는 게 또 유동 비율 지표거든요. 그게 그래서 200%가 넘는다. 네. 유동 비율이 분모와 분자가 뭐죠? 부채분의 자산이죠. 네. 그 말은 자산이 부채가 줄었거나 자산이 늘었다는 뜻인데. 유동 자산분의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죠. 네. 이제 떠다니나 봐요, 비행기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수요에 그래서 좀 저희가 집중을 했는데 이 기업들 중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좀 괜찮은 게 그 국내에서만 운행을 해요. 미국 국내에서. 네. 그래서 저희는 올해에도 과연 해외 여행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좀 그저 뭐 수치가 나온 건 없지만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격리해야 되면 못 가죠. 네. 그렇죠. 국내에서만 운행하고 있는. 우리도 코로나 시대 때 가장 각광받는 여행처가 제주도였잖아요. 예. 죄다 제주도 많이 가시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국내선을 운행을 하면서 부채 리스크를 낮추고 있는 기업. 그걸 제가 이제 숫자로 알겠습니다. 조금 솔팅을 해서 보다 보니까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들고 왔어요. 재밌는 주식이네요. 나이키와 사우스웨스트 또 하나 뭐 있었죠?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 네. 마스터카드는 밖에 나가서 카드 긁을 테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사주 매입을 신규로 시작을 했고 배당금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한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마스터카드를 생각하진 않잖아요. 사람들 누구나 그냥 네. 뭐 갑자기 저희가 신용카드 1,000만 원 쓰다가 2,000만 원 쓰고 하면은 저희 연봉은 한정돼 있는데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매년 그렇게 막 강한 성장을 이룰 거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서 이 마스터카드처럼 약간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들은 배당금하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런 소식을 좀 잘 접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배당금은 10%를 늘렸고 분기 기준으로 그리고 신규 자사주 매입을 60억 달러를 더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주가는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과거 대비? 주가는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경기가 풀릴 것 같으면 밖에 운동화 신고 나가서 그쵸. 카드 긁고 여차하면 비행기 탈 거다. 그 얘기예요. 네. 네. ETF로 접근하면 뭐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너무 뭐 단순하면서도 예. 간단한데요. 경기 민감 업종이 도우면 당연히 섹터 ETF에 투자를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두 가지 업종을 말씀을 하셨어요. 김일학 교수님께서 소재와 산업재 업종인데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ETF를 섹터 ETF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소재 섹터에 투자하는 XLB라는 ETF입니다. 네. 이 소재 업종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랑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요. 근데 즉 경기 확장기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투자하기에 적합하겠죠. 예. 아까 김일학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인플레이션도 지금 저희가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런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투자가 적합한 섹터고요. 그중에서 XLB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XLB 투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원자재 투자보다. 일단 원자재 상품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기업에 투자하니까 간접적으로 예.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제 간접적인 투자 방법인데 이 간접적인 투자 방법이 왜 장점이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자재에 투자하게 되면 선물에 투자하게 돼요. 원자재 선물. 네, 예를 들면 네. WTI면 WTI 선물에 투자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롤오버 비용이 들고 근데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오래 투자하더라도 이런 롤오버 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민감도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한 민감도는 가져가면서 기업에 투자하면서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원유 파동 났었죠. 네. 그래서 작년 4월이었나요? 그래서
밑에 점부터 해서 원유가 마이너스로 가고 그 이후에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그 WTI 선물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원유 생산 관련된 뭐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있지만 이 원유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랑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이게 업스트림에 있냐, 뭐 미드스트림에 있냐, 다운스트림에 있냐, 뭐 MLP냐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원자재 직접 하는 것보다 투자 수익이 더 낮고 그래서 장기에 가져가도 이제 부담이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원자재 기업 인간 기업 투자 ETF라고 네. 이제 장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산업재. 산업재 종목은 XLI입니다.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보시면은 그 XL에서 예. I 인더스트리얼 갖고 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는 사실은 보통 M인데 이거는 이제 XLB입니다. 그래서 XLI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기계 장비나 방산, 항공 관련된 업종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특이한 점은 아 제가 저번에도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큰 기업이 그 시가총액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 어떤 하나의 기업이 되게 크게 됐어요. 네. 그러면 ETF 뭐 50%까지 됐어요. 예를 들면 그 시가총액이 하나만 네, 커져서 예, 예. 그렇게 되면 ETF에 투자하는 의미가 없겠죠. 사실은 분산 회사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한. 예.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쓰는데 거기에 캡이라는 제도를 씁니다. 캡이 이제 모자를 씌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일정 비중 이상은 못 올라가게 한 종목이 예. 그래서 뭐 제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별 비중 제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쓰되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25%로 이제 캡을 씌워놨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이 25% 이상을 이제 편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 지원이 받는 부분이 있고 네. 이 산업재 섹터의 배당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다시 경기가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주가와 배당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효한 ETF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풀리니까 경기 민감주도 그동안 뭐 산업재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전통적으로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 종목들을 ETF로 담아둔 거다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제가 산업의 흐름을 볼 때 사실은 ETF 그 저희가 이제 종목 스크린을 해도 ETF에 담겨 있는 종목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ETF에 어떤 ETF로 돈이 들어오는지 자금 흐름을 이제 매니저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그 트렌드를 가장 빨리 알 수 있고 그렇겠어요. 어떤 예. 종목 사는지를 알면 그 종목 고를 테니까. 그렇죠. 이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주가랑 흥행하게 돼 있어요. 동행하거나 예. 흥행하게 있는데 예. ETF의 머니플로우의 특징은 이게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동행을 해요 주가랑. 그래서 예. 그 시점에서 이제 가장 트렌드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산업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그림을 하나 띄워드리면 맨 오른쪽 파란색 맨 오른쪽 부분에 제가 이제 자금 흐름 주간 자금 흐름을 놔뒀습니다.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ETF를 투자하실 때 이런 어떤 산업으로 돈이 오고 빠지고를 보시면 사실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종목 투자하는데 각각의 ETF 종목별로 최근 네. 저렇게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지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래프를 다 알 수 있어요. 네. 주간 단위로 어디 가면 적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블룸버그를 이제 쓰고 있는데 비싸잖아요. 예, 일반 투자자 분들은 사실은 이걸 이제 주간 단위로 누적을 하고 예. 그리고 흐름을 만드는 게 사실 손을 좀 그 데이터를 좀 그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기는 쉽지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돼서 이제 보고서 형태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으면 대부분 ETF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쓰고 있거든요. 요즘 제일 핫하게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그건 어떤 쪽이에요? 요즘에 이제 섹터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산업재랑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말씀을 드렸고요. 아 예. 예 그 거의 이제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들어오죠. 예, 예. 너무 이게 개별 테마보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하나의 ETF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 산업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지수, 시장 대표 지수, 그리고 섹터 정도를 보고 테마를 결정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섹터랑 이제 시장 지수 그리고 글로벌리 보면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어떤 ETF로 돈이 많이 들어가냐 최근에는 이제 신흥국 쪽으로 ETF의 네. 자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뭐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ETF만 잘 골라서 담고 있으면
뭐 특정 종목에 무슨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피할 수 있고, 그렇더라도 타격이 적으니까, 적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도 하면서 뭐 테마도 담을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수수료도 싸고. 단점은 있어요? ETF 투자에. ETF의 단점을 제가 이제 이 분석만 이제 제 리서치 생활만 이제 10년 넘게 했는데 단점을 네.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솔직하게 예, 아직도 찾을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사실 ETF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예. 제가 제일 처음 쓴 보고서가 ETF입니다. 그때 지금 금융업종에 같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ETF라고 하면 알지를 못했어요. 이제 제 사수분이 패시브 상품의 대표 주자는 ETF가 될 거다. 네. 이걸 준비를 해라 하고 준비를 했는데 10년이 넘고 훨씬 넘게 지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한국에서도 ETF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은 예전부터 10년 전에도 투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도 이제 쉽게 투자하다 보니까 비중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ETF의 상장 종목수를 보셔도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게 ETF 종목들이 계속 많이 상장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제 자신 있고 잘 알고 공부를 하시면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좀 패시브하게 투자하는 ETF가 좀 유리할 수 있다. 운용 보수가 싸요. 일단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싸니까요. 심지어 저는 개별 종목을 잘 아셔도 ETF가 뭘 담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나만 잘 알면 뭐예요? 사람들은 ETF로 사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잘 알더라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만큼 ETF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네, 경기 민감 업종까지 상반기에는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좋을 걸로 보시는군요. 좋을 걸로 보고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져서 연준의 긴축 걱정이 좀 생기면은 네. 그때가 전략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5월 가정의 날 그부터 이제 현충일 사이 이곳쯤에 네, 네. 다들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물가가 오르거나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다 아는데 시장은 모를 것 같다. 시장이 깜짝 놀랄 것 같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단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게 좀 차이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이 다 알지만 네. 2.4 뭐 목표치가 있는데 2.4, 예? 2.3, 2.4, 2.5 이렇게 2를 훨씬 좀 훌쩍 넘은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사람들은 확실히 좀 걱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긴 연준에서도 다시 들여다보겠죠. 그동안 또 오래 못 봤던 숫자잖아요. 네. 네. 그때 가면 조심은 좀 해야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친환경 인프라, 네. 경기 민감 업종 중심으로 좀 잘 들여다보고 빅테크의 규제 이슈는 규제를 실제로 하든 안 하든 지난 시간에 배운 거지만 하든 안 하든 그 자체가 주가에 계속 억눌림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쭉 들으면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듣기 전에 이렇게 모를까요? 우리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전략만 제시하다가 종목하고 네. ETF까지 같이 쭉 말씀드리는 게 예. 이게 더 통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나왔습니다. KB증권은 뭐 사내 방송 같은 거 안 합니까? 보통 여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요즘 증권사에서는 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저희가 별도로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보시면 더욱더 알차게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런 거 하는데. 네. 케이블증권 안 해요? 그런 거? 아, 저희도 하고 있고요. 매일 8시에 네. KB 리서치 라이브. KB 리서치 라이브? 네, 한 20분 정도. 아. 네, 전일 발간했던 보고서를 좀 쉽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저자 직강이겠네요?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거기서 이제 이미 여러분 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은 라이브 방송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공원배 과장님, 김세환 차장님 세 분, 해외 주식 특공대.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